여러분, 안녕하세요. 취미는 다육입니다. 드디어 8월이 왔습니다. 자, 우리 다육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8월. 그렇지만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나갑시다. 설마 다육이들이 다 죽기야 하겠어요?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을 테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요. 자, 제가 또 신기한 것도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저번에 전학생 온 아이 있잖아요. 어머, 지금 여기 전학생 온 아이 꽃을 다시 피웠거든요. 근데 파리가 안 졌어요. 어머, 세상에. 보세요. 파리가 이 전학생 피아란투스 이 아이의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나 봐요. 뭐 벌이 아니라 팔이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얘도 생명이니까 뭔가 먹긴 먹어야 하니까 쫓을 수는 없죠. 내쫓진 않겠습니다. 이 피아란투스 이 아이도 이해할 거예요. 자, 모든 생명을 다 포용해주는 저 취미는 다육하고 피아란투스의 작품이에요. 이렇게 팔이든 벌이든 자, 어떤 생명이든 와서 여기서 조금의 안식이 안식처가 된다면 기어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쫓아내지 않을 생각이랍니다.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. 요 꽃은 지난번 꽃은 아니에요. 그때 것은 이미 벌써 졌어요. 얘는 한 3일 정도 꽃을 피우거든요. 그래서 새로 핀 꽃이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를 이렇게 다들 조금씩 올리고 있죠. 오늘은 이 꽃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고 싶었는데 파리가 먼저 차지를 했네요. 자,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니까 파리야, 네가 임자다. 우리는 내일 자세히 볼게. 자, 여러분, 제가 요 아이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. 요 피아란투스 이 아이가요, 지금 꽃을 많이 피웠죠? 자, 요 아이 여기 데리고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피아란투스, 얘가 우리 반 전입생이잖아요. 전학 온 지 한 달 정도 된 아이인데, 그 사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꽃이 보기에는 예쁘지요? 근데요, 보기에는 참 예쁜데 이 꽃이요,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. 비밀이 뭐냐면요, 이 아이의 이 꽃의 냄새예요. 이 꽃 냄새를 맡아보면요, 아주 샤프란처럼 예쁜 그런 향이 날 것 같죠? 절대 아닙니다. 무슨 향이 나냐 하면요, 그 화장실 냄새요. 썩는 화장실 냄새 나요. 암모니아 썩는 냄새. 진한 화장실에 그 독한 향기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거 냄새 맡아보라고 한 사람들마다 다 왁 하고 넘어가요. 냄새. 정말 이런 그런 냄새가 날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그 파리가요, 저번에 제가 이거 찍을 때 그 파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있다 갔잖아요. 그 무아지경으로 있다 갔죠. 그 파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파리도 생명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꿀을 먹을 권리가 있다. 파리를 존중한다. 파리를 보호한다 하면서 열심히 잘 먹고 가 하고 인사까지 다 했잖아요.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. 저는 여기서 그런 냄새가 나서 파리가 좋아하는 건 줄은 몰랐어요. 세상에. 파리가 와서 왜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맛있게 앉았다 먹고 갔는지를 지금에서야 알겠어요. 진짜 냄새가 여러분 이 피아란투스 이 아이는요,
절대 키우면 안 되겠어요. 키우지 마세요. 제가 먼저 키워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. 얘가 아프리카 식물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별로 없어요.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이렇게 잘 키워보고 꽃도 피워보고 자, 곤충들도 와서 냄새 맡아보고 하는 거다 관찰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요 피아란투스 요 아이는요, 이렇게 생긴 거는 오돌토돌하게 애벌레나 완두콩 뭐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. 그렇지만 꽃에서는 아주 지독한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이제 파리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충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좋아해요. 인도네시아에 가면 시체꽃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. 그 시체꽃이 막 썩는 냄새를 풍겨가지고 거기에 사는 해충 동물들을 끌어들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번식을 한다고.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얘도 그런 해충, 이런 냄새를 좋아하는 해충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얘가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거죠.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닌데, 어쨌든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는데, 물론 이렇게 조그맣게, 뭐, 다육식물로 조금만 키우는 거는 괜찮지요. 뭐, 큰 손해는 없어요. 이렇게 예쁜 꽃도 피워주니까. 그래서 저는 요것만 이렇게 키울 거고요. 더 많이 늘리진 않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들도, 다육이 키울 때 너무 이런 화장실 냄새, 독한 냄새 나는 그런 다육식물 있으면 안 좋잖아요. 자, 요 식물은 되도록이면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 정말 잘했죠? 이 이야기는 누구도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이야기랍니다. 오늘 이렇게 냄새가 심한 독한 그런 꽃을 봤으니까 이걸로 힐링을 하고 마칠게요. 여기 요 샤프란이요. 어제 폈던 샤프란 두 송이는요, 벌써 이렇게 져가고 있어요. 대신 요 밑에서 또 새로운 아이가 하나 폈답니다. 앞으로 요 밑에서 쭉쭉 올라올 거니까요.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 힘든 8월이지만 또 8월 중순만 지나면 또 괜찮잖아요.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다육이 돌보고 합시다. 자, 여러분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그리고 저번에 전학생 온 아이 있잖아요. 어머니. 지금 여기 전학생 온 아이 꽃을 다시 피웠거든요. 근데 파리가 안 졌어요. 어머, 세상에. 보세요. 파리가 이 전학생 피아란투스 이 아이의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나 봐요. 뭐 벌이 아니라 파리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얘도 생명이니까 뭔가 먹긴 먹어야 하니까 쫓을 수는 없죠. 내쫓진 않겠습니다. 이 피아란투스 이 아이도 이해할 거예요. 자, 모든 생명을 다 포용해주는 저 취미는 다육하고 피아란투스의 작품이에요. 이렇게 파리든 벌이든 자, 어떤 생명이든 와서 여기서 조금의 안식 이 안식처가 된다면 기어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쫓아내지 않을 생각이랍니다.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. 요 꽃은 지난번 꽃은 아니에요. 그때 것은 이미 벌써 졌어요. 얘는 한 3일 정도 꽃을 피우거든요. 그래서 새로 핀 꽃이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를 이렇게 다들 조금씩 올리고 있죠. 여기
다 한두 개씩은 올리고 있어요. 요런 아이들이 꽃봉오리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여기 완전히 난리가 나겠지요.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한두 개씩 시차를 두고 올리네요. 오늘은 요 꽃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고 싶었는데, 파리가 먼저 차지를 했네요. 자,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니까, 파리야, 네가 임자다. 우리는 내일 자세히 볼게. 자.